again. Redskin. 이더리움 2.0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 1.0을 어떻게 우리는 처리를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설명 한번 부탁해요. 네, 우리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1.0이 돼버려요. 2.0이 나오는 순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1.0과 2.0이 분리가 됩니다. 어? 분리가 된다고요? 네, 분리가 됩니다. 그럼 뭐 이제 코인이 두 개가 되는 건가요? 코인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업비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더리움 밑에 이제 이더리움 2.0 적혀있겠죠. 이더리움 2.0이라고 하나가 더 상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기존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2.0이 나눠져서 상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나눠지는 거죠. 왜 나눠지는 거냐면 이게 한 방향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데 일방향성. 다시 한번 그러면 이해가 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더리움 1.0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더 2.0이 이제 곧 나올 거잖아요. 네. 수합이 됩니다. 수합이 일방향성으로만 돼요. 요렇게만. 그럼 거래소에서는 이더리움만 남는 게 아닌가요? 2.0만? 이더리움 1.0 수합 안 한 사람은 1.0 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도 매매를 해야죠. 그리고 1.0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채굴이 멈추지 않아요. 채굴이 계속됩니다. 오, 채굴이 멈추고 2.0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채굴이 계속됩니다. 1.0도 채굴이 되고 2.0도 계속 채굴이 됩니다. 여기서도 채굴되고 저기서도 채굴이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시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이더 1, 이더 2 이렇게 로봇캅 1, 로봇캅 2 해가지고 얘네들이 알아서 채굴하다가 중간에 네. 합쳐져서 이제 터미네이터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된다고요? 그치. 네.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일단 요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이득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1.0을 2.0으로 수합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뭐 상관은 없는 거네요. 일단 된다. 일단 들고 있으면 된다. 자, 2.0은 채굴이 됩니다. 채굴이 뭐로 된다? 이거는 POS, 작업증명으로 바뀌고요. 1.0 우리가 알고 있는 POW, 이거 작업증명, 이건 지분증명, POS 지분증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채굴이 되다가 1.0 채굴이 언제 멈추냐고 이더리움 2.0 버전 2.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더리움 2.2 버전쯤 되면 멈춥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이 나오는 2.0이 0번 버전인데 이게 비잔틴 나오면서 POS로 변하고 1.0 되면 샤딩 나오고 1.5 되면 샤딩 머시기 나오고 이거 말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듯이 네네. 지금 010 번호 나왔을 때 네네. 011 012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핸드폰 네네, 번호 있죠. 잠시 있다가 다 넘어오시잖아요. 그쵸. 그냥 그 느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럼 이더리움 1.0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2.0으로 갈아타야겠네요. 갈아타고 또 수합이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건 이더 1.0인데 나중에 수합해도 되니까 일단 뭐 누가 더 오를지는 모릅니다. 야, 이더리움 1.0이 더 희소성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이더리움 1.0 갖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희소성? 저는 여기다가 희소성 이게 무슨 광물은 아니잖아요. 희소성 이게 무슨 그 네. 고려청자 아니잖아요. 그건 맞죠. 예, 고려청자 같은 건 아니니까 예, 그거는 조금 시간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사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웬만하면 스왑을 할 것 같아요. 네. 홀더들은 맞아요. 목회님 말씀대로 1대1 수합이라서 네네. 그냥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1대1로 얘에서 얘로 그냥 코인만 싹싹 바꿔주는 그러니까 뭐 거예요. 얘만 가치가 올라가고 얘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지도 않죠. 왜냐면 1대1 교환이니까. 네, 1대1 교환이니까. 네네. 하지만 일방향성이다. 일방향성이시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그냥 가만히 들고 계셔도 문제가 없다. 그쵸. 내가 2.0으로 바꾸고 팔고 싶다. 그러면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과 2.0의 차이점 다 아셨죠? 네네. 그러면 우리는 채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야, 그럼 POW랑 POS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더리움이? 이걸로 변하면서 뭐가 좋아지냐? 이제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라는 거죠. 속도가. 네, 목한님 말씀대로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벌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바꾸고 가만히 있으시다가 야 이거 1.0 가격이 더 올라간다 하면 들고 계시고 2.0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 이게 바꿔서 수합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수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합도 여러분들이
수합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바꾸셔야 돼요. 사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거래소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을 사고팔고 하는데 내가 수합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고팔고 하면서 거래소에서 자기들끼리 수합하고 할 거예요. 물량을 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내가 다 매도했어. 네. 그리고 2.0으로 샀어. 네. 그럼 자동 수합된 거잖아. 뭐 그거 뭐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네. 네. 거래소를 통해서 내가 사고 파는 거지 내가 직접 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수합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도 수합하는 네. 방식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열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방식이 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 지갑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합하는 버튼만 콕 누르면 다 바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 플랫폼 열리게 되면 수합 방식이나 이런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합 방식 다 아시겠죠? 이거 변하면서 생기는 이점이 뭐냐? 속도가 빨라진다. 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속도가 업 된다. 요거가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사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렇게 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POW에서 POS로 변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POS, 즉 채굴, 나도 채굴에 도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POS가 뭐냐면 지분 증명이라고 네네. 내가 일정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으면 코인 채굴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 스테이킹 한다 라는 말이죠. 네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32이더리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네네.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내가 그냥 32이더 사먹고 가만히 있는다고 채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오, 셀프. 셀프. 32이더를 들고 있으면 이거를 스테이킹을 맡기셔야 돼요. 어디다 맡깁니까? 스테이킹을 맡기셔야 되는데 스테이킹 관련된 플랫폼 자체는 아마 거래소 측에서도 지원을 해줄 거예요. 거래소 측에서도. 그럼 장기간 홀드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맡겨놔도 되겠네요. 네, 맡겨놔도 되죠. 이게 스테이킹을 하는 게 이게 맡겨놓는다는 뜻이죠. 네네. 맡겨놓는 거는 이제 바로 즉시 됩니다. 즉시. 스테이킹을 맡기는 건 즉시 되는데 요거는 즉시. 하지만 이걸 반환 받는데 18시간 걸려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기게 되면 즉시 맡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18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빨리 돌아올 수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케이. 맡기실 때 나중에 맡기실 때 생각 잘하시고 맡기시고 32이더 이상이어야만 꼭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왜 아니냐면 바이낸스 측에서 이제 테조스인가 그거 채굴을 할 때도 네네. 소수의 물량만 가지고 있더라도 맡기게 되면 이자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이낸스 풀이라고 너희들의 조그마한 물량을 내가 모아서 한꺼번에 스테이킹 맡겨줄게 수수료만 좀 떼어줄래? 라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니까 꼭 32개를 준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이 가능할 플랫폼이 준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채굴을 위해서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이렇게 맡겨놓고 채굴을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많은 사람이 스테이킹하고 그리고 이게 초반에 약 10%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기간이 한 달인가요? 아니면은 여기 이게 POS가 웬만하면 네네. 달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조금씩 찌다찌다 들어올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게 10%라는 게 뭐 얼마의 기간이에요? 연 1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로 이걸 누가 만들었거든요. 기사가 만들었는데 기사에서는 초기에는 10% 정도는 나올 거다.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면서 5%로 줄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반감기랑 비슷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아, 그러니까 반감기 좀 다르긴 하지만 점점 채굴되는 물량이 줄어든다. 네, 점점 채굴하는 물량이 줄어든다. 네. 왜냐하면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채굴되는 물량이 적어져요. 자, 근데 의심가는 부분이 네. 그러면 내가 이더리움을 맡겨놓으면 이더리움으로 저한테 서비스를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더리움을 주는데 이제는 제가 단어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머리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최대한 머리 안 아프게 분리해서 말 안 했는데 오케이. 지금은 분리해서 말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단어를 분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더 1.0을 그냥 이더리움이라고 부를게요. 이더 2.0은 말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나요? Be either. Be either. Be either. 어 이거 아니 아닐 필자인가? 이거 이건 either가 아닙니다인가? 이거 be either. 그 앞에 be가 비타 아닌데? 비잔티움이 걸려 아마? 비잔티움인가? 하여튼 그 이번 2.0 관련된 프로젝트 명에 들어가 있는 그 B자가 요 B자입니다. 이거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B 이더리움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우리가 스테이킹을 맡길 수 있는 건 1.0이 아닙니다. 그렇죠. 1.0은 스테이킹 안 되고요. 2.0으로 수합하신 분, 1:1 수합으로 2.0을 들고 계신 분들이 스테이킹을 맡기시면 B 이더가 채굴 보상으로 나온다. 내 이더리움을 비이더로 바꾸고 비이더를 스테이킹해서 스테이킹 보상으로 비이더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간단하네요. 아,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 이더리움 홀더이신 분들은 진짜 뭐 맡겨놓을만 하겠네요, 그러면. 네, 맡겨놓을만 한데 네. 이게 저도 목한님 말씀대로 희소성이라는 게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은 존재하거든요. 네네.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시면 2.0으로 넘기시는 거, 1.0 들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차트를 보시던가 추후 뉴스를 보면서 본인이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스테이킹하는 동안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코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네네. 가장 큰 사기 아닌 사기? 그렇죠. 큰 사기 중에 사기 아닌 사기가 잡 알트코인의 경우 홀딩, 우리 스테이킹을 하면 30%의 이자를 줄게라고 말해놓고 스테이킹을 많이 시키게 되면 가격을 떡락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자를 받는 게 30%인데 가격이 50% 60% 떨어져?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하는. 코인 시장에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로 내가 수익을 보겠다보다는 그냥 트레이딩으로 버는 게 사실 낫지 않을까? 그렇죠.라는 게 어 저희 트레이더 입장입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어차피 장투할 건데 라는 생각이시면 스테이킹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뭐 현재의 자코드를 스테이킹으로 재단들이 고래대 물량 묶어놓는 용도로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어 맞아요. 그렇게 네. 재단 물량 재단이 고래 물량 묶어놓고 펌핑 시켜가지고 털어먹는 거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시면 32이더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검증자로 이제 채굴을 할 수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거래소 플랫폼이나 이제 채굴 플랫폼에서 32이더보다 적어도 스테이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 POS 보상은 비이더라는 이야기도 다 기사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무조건 다 비이더로 변하고 비이더를 스테이킹하면 요거를 비더를 보상으로 준다. 이것도 기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시간 여기 있죠. 스테이킹 물량을 락업을 풀 수가 있는데 통상 18시간 정도 소요된다 라는 이야기도 다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요것처럼 이번에 나온 이더리움 2.0 여러분들의 많은 이더리움에 대한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그리고 채굴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수합은 1:1로 지원이 되는데 한 방향이기 때문에 1.0에서 2.0을 바꿀 수 있지만 2.0에서 1.0은 못 바꾼다는 거 그걸로 인한 가격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는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무난하다. 선택지가 가장 넓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안녕님이 무제한 발행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더리움 백서상 이더리움은 희소성이라는 게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이더리움에 대한 발행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오 이더리움은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채굴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로 1.0은 1.0과 2.0이 분할이 되는데 네네. 2.0이 2.2 버전이랄까나 이제 샤딩까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버전이 되면 이제 1.0에 대한 채굴이 멈춘대요. 네네. 그때가 되면 이제 1.0의 희소성이 좀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투자하기에는 네 뭐 리스크는 있죠. 그때 상황을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저희는 뭐 이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상상은 하진 않잖아요. 네 상상은 하지 않는데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장투하시는 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더리움에서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더리움 1.0을 가만히 보유하고 계셔라. 가만히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2.0으로 언제든지 1:1 수합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격을 보시고 무엇이 이득일지 생각하신 뒤에 수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채굴 방식이 바뀌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건 전기를 너무 많이 써 소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전기세 같은 거 줄어드나요? 전기세 줄어듭니다. 오. 여러분 이거 똥꾸대기 같은 거 노트북 있죠? 10만 원짜리. 네네. 그걸 넣어도 채굴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더리움 채굴한다고 해서 이더리움 채굴기라든지 비트코인 네. 채굴기를 많이 사람들이 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의 채굴은 이제 끝나는 시점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한테도 나중에 불장이 오면 비트코인 관련 채굴 클라우드 마이닝으로 이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사장 사업이니까 절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장 사업입니다. 망하는 사업이에요. 이제 채굴도 간편해진다. 네, 채굴도 기술력이 발전되면서. 그쵸. 오, 그럼 이제 채굴기 가격 떡락하겠네요. 네. 네, 중고로 엄청 나오겠어요. 네. 자, 채굴기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클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왜냐면 이더림 채굴기는 가만히 있지만 네네. 이걸 어디다 물릴까 하면 이더림 클래식이나 묶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채굴기는 글로 가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제가 딱 특징들만 말씀드렸어요.